역시 마음의 양식보다는 호르몬의 양식이지. 그런 서책을 자꾸 가까이 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는 업무를 배우느라 어쩔 수 없이. 아 아직 안 아, 예. 맞아. 마마, 수상전화 납시였습니다. 무엇을 그리 몰두해 보기에. 어? 너도 봐볼래? 마마, 대조전에 드실 시간이 옵니다. 맞네. 다들 와 있겠지? 약속이 있나 보군요. 응. 누구? 있어? 묻고 싶은 말이 뭐야? 솔직하게 그냥 물어봐. 나는 그저 필요한 서책을 찾으러 왔으니 방에 마시오. 김내 씨가 자신의 옷고름을 풀자. 뭔가? 나하고 취미가 같아? 충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뭔데? 다들 잠시 나가있게. 나가게. 예, 전하.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솔직하지 않다면 말하지 않겠소. 그럼 하지 마. 아끼는 자가 누굽니까? 장봉환. 그건 또 누굽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남자지. 외모면 외모, 인성이면 인성. 끝내주는 칼 실력에 이론까지 빠삭한 궁극의 존재. 아끼는 자와 왜 함께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봉환 그자 때문에 한숨 짓는 겁니까? 설마 너 질투하는 거야? 어이 귀엽기는? 질투 맞습니다. 이래도 내가 귀엽소. 내가 이런 데에 심쿵할 리가 있어? 진돗개 하나 발령. 예? 확인을 해. 哲宗直接亲了下去，替张凤焕确认他是否爱上了自己。 张凤焕没想到感觉竟然是那么的美好，心动的瞬间，哲宗与仲殿再次甜蜜的亲吻了。